목욕 관리사라고 요즘에는 부르더군요. 예전 우리 뭐 어렸을 때는 때밀이 뭐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신사 또는 목욕 관리사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 분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그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 관리사로 그렇게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아닙니까? 30년 동안. 이분 말에 의하면요, 때를 밀어보면 뭐 하는 사람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가세요? 때를 밀면 이 사람 대강 뭐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원, 사무직원의 뭐 그러한 때를 밀다 보면 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하얗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얗게, 하얗게. 그런데 기계밥을 먹는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택배를 하신다든지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연을 맞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때를 밀다 보면은 좀 꺼맣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돈이 좀 많은 분, 돈이 좀 없는 분, 또 구분도 된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주 올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느냐, 여기에 딸린 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냐 아니면 채소를 많이 드시냐, 여기에 따라서도 때가 밀어지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몸에 지방이 많이 아무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밀다 보면 아주 그냥 술술술술 하면서 미끄럽게 이렇게 밀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소 많이 드시는 분들 별로 지방 없기 때문에 이게 미는 게 좀 뻑뻑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채소를 많이 드시는구나. 종합적인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특징을 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때를 통해서도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누군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드러날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이구나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결 쓰신 분이지요.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여기 휩싸인 배 안에서 갑자기 죄수가 아니라 그는 지도자의 신분, 리더의 신분으로 급부상합니다. 폭풍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니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군인의 위치도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뱃사람들의 노련한 경험들도 그 한계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죽는다, 우리 다 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반드시 한 사람도 거리나지 않고 섬에 도착할 것이다. 모두가 산다는 이 바울의 말이 그들을 절망해서 끄집어냅니다.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오늘 본문은 폭풍에 시달린 지 14일째 되는 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뱃사람들은 역시 뱃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늘은 폭풍과 지금 풍랑 때문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뱃사람을 그렇게 했으니까 감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육지 근방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노련한 항해사들은
냄새로서 육지를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아 이게 육지 냄새구나, 우리가 가까웠구나. 어쩌면 이 사람들은 지금 멀리서 비추는 그 섬의 어떠한 불빛에 지금 이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가까워온다,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또 한 번 전면에 나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사공들이 작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여기 있다가는 이 밤에라도 어떻게 파도와 폭풍이 돌변할지 또 모르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족 기다리잖아.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지나? 우리 거룻배, 구명정이죠, 이거 내려가지고 몰래 타고 우리라도 도망을 가자, 육지에 가자. 바울이 그 낌새를 알아챕니다. 다급하게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거룻줄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구명보트를 바다에 버리는 것이지요.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만약에 이 뱃사람들이 도망쳤다면 배 안에 있었던 200수십 명의 사람들은 배를 모르잖아요. 항해를 모릅니다. 꼼짝없이 그 폭풍 가운데 침몰하여 죽음을 당했을 겁니다. 바울이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지금 배에는 정확하게 276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바울만이 사공들의 이상 행동을 눈치를 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바울이 자기가 세 차례에 걸친 이전의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 설명하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쭉 읽어보면 참 마음이 찡합니다. 야, 이 바울 사도님께서 복음 위에서 얼마나 고난과 고초를 겪고 정말 눈물 속 빠지는 그러한 위기를 겪었는가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아, 그래서였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뭐했다고요?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을 파선을 무려 세 번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에서 3차 선교여행은 토탈 약 10년에서 11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정도씩 그는 파선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잘 알아요. 배가 파선할 때 어떤 지경에 처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패닉 상태에 빠지고 또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인간의 이기심, 나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기심이 선원들을 어떻게 격동시켜서 그들이 배와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칠 그러한 기회만을 찾는가,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오늘 바로 그 세 차례에 걸친 파선의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는 달리 선원들의 이상행동을 파악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도 살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276명의 승객 전원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겪은 세 번의 파선 모두 다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유람하려고 탄 것 아닙니다. 유유자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중해 인근을 샅샅이 뒤지는 복음의 행전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세 번을 그가 파선을 당한 거예요. 순풍 주셔야 하는 것이 사실은 기대 아닙니까? 내가 복음 위에서 이렇게 뛰는데. 하지만 세 번의 파선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너무해요. 배가 완전 파손돼가지고 그냥 그
나무 조각 붙잡고 일주일 동안을 구조되기 전까지 거기 상어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그 물속에 둥둥 떠가지고 일주일을 그렇게 표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사람 아닌가요?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고통스러우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생길까?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금 왜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던져놓은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울, 그 순간순간 바울은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얼싸안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품고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더 멀리 보시는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의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 것인가? 내가 잘한 건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자꾸 그걸 파고 들어갑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문제는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이렇게 될 것까지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과 후회와 막 이해 불가의 상황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더 침체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5만 개가 넘는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일까? 왜 우리일까? 목회자인 저는 왜 하필이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일까? 성도님인 여러분들은 왜 내가 다니는 왕성교회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나로 하여금 코로나 검사도 받고 이렇게 참 힘든 과정을 조마조마 겪어나가는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날까? 여러분,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카페마다, 대한민국 카페공화국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카페에 들어가 보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마스크는 뭐 어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시간, 두 시간 거기서 막 떠들고 웃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또 어떻습니까? 그 수십만 음식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서 막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은 어떻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여러분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정말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그렇게 껴가지고 막 그냥 난리법석 부리면서 술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부르면서 밤을 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정말 귀하두귀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2중 3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귀중한 우리 청년들이 왜 그 고초를 겪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혹여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던가를 내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시리에 빠지고 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눠주는 공동체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인격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점점 변화를 받을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평탄하게 우리 평생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그렇게 평탄하다 보면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품과 넓이와 깊이가 그냥 맨날 그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면 갈수록 퇴색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품고 우리가 해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의 성품 그릇, 이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고 편하고 쉬운 그릇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나가는, 여러분 이건 믿음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잘 겪고 나가다 보면, 돌아보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너무나 귀중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내드릴게요. 다빈치,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 에디슨, 아인슈타인.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난독증에 걸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글을 읽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난독증. 글이 막 삐뚤삐뚤하게 막 보이기도 하고 막 문장이 뒤엉켜서 막 들어오기도 하고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난독증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귀중한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난독증 때문에 책이나 글을 읽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내가 듣고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 사업 파트너가 딱 무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를 가져와도 읽지를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들려줘야 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엄청난 잘못되는 선택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듣고, 그러니 경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한번 들으면 완전히 머릿속에 스폰지처럼 쫙 빨아들이고 이 머릿속에 암기할 정도의 고도의 집중력을 개발해 나가면서 경청의 능력과 집중력과 또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인류사에 귀중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오히려 이분들의 최대 강점으로 바뀌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믿음으로 끌어안으며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왜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훗날 모든 일들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는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33절에서 37절 말씀 보면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폭풍과 사투하며 지금까지 열 나흘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는다고 이 안에 남아있겠습니까? 다 토하는 거죠.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렸는데 밥 짓고 뭐 하여튼 밥 챙겨가지고 반찬 챙겨서 먹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먹밥 같은 거 있는 거 쑤셔놓고 없으면 안 먹고 밀려 들어오는 파도에 맞서 싸우고 바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밧줄 붙잡고 있고 지금 막 전투 현장입니다. 그러니 먹지 못해서 체력이 바닥을 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새벽이 되어갑니다. 육지에 가까이 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힘이 있어야지 상륙 작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이걸 생각한 바울이 사람들을 독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식사해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섬의 다을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야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꼭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주신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먼저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자기가 먼저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울을 보아왔던 상황입니다. 그가 항해를 만류했던 것, 그 말 그대로 폭풍이 일어나 이 지경에 처한 것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 가운데 죽을 줄을 알았는데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섬에 상륙할 것이다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 지금 섬을 향해 그들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바울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가 힘내야 한다고, 지금 상륙 이제 얼마 후에 우리 해야 된다고, 우린 살 것이라고 감사기도 과제하고 빵을 뜯어먹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들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276명 전원이 14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합니다. 마음껏 챙겨 먹어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3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무태 배를 최대한 근접시키기 위하여 바닥짐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배가 그래도 뜰 수 있도록 가볍게.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 그 누군가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면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해석이 바뀝니다. 모든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예요. 톰슨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거기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갤로웨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세요. 그 교회 신실한 교사 선생님, 여자 교사 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근데 이분의 반에 테디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애가 좀 이상해요. 눈이 늘 마시간 동태처럼 멍하고, 오죽한 씻었는지 늘 가까이만 가면 온몸에서 하여튼 찐때 냄새가 나고, 공부도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시험만 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왕따를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맡은 톰슨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이제 들춰봅니다. 1학년 때부터 아이의 역사가 이 안에 담긴 거죠. 1학년 기록, 테디는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환경이 불우합니다. 1학년 땐 괜찮았는데. 2학년 거를 봅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습니다. 엄마가 아프셨네? 3학년 때 기록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아, 이렇게 된 거구나. 4학년 때 기록을 읽어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가출했고 이모가 양육합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 어린 테디가 1학년 때부터 지금 5학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니까 눈에 선한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톰슨 선생님이 그때부터 학교 끝나면 방과 위에 테디를 불러앉혀놓고 추가로 학업을 가르치고 아이를 돌봐주고 사랑해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반 아이들이 선생님 고맙다고 조그만 선물들을 자기 나름대로 가져왔어요. 그걸 보면 선생님이 기뻐하고 아이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는데 테디가 이제 자기 선물을 선생님께 드려요. 이거를 보니까 거기에 낡아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어요. 향수병이 하나 또 들어있는데 새 것도 아니라 다 쓰고 여기 밑에 조금 남아있는 향수병, 그 지저분한 선물, 애들이 그걸 또 보더니 저 테디 저 바보 같은 녀석 하면서 다 손가락질을 하고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이 또 마음이 아파서 테디를 위로해주고 보호를 해줘요. 그 목걸이를 차보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 마음에 너무 든다. 그 몇 번 안 남은 향수 뿌리고는 와 너무너무 좋다, 나 이런 향수가 최고야, 테디야 너의 선물이 최고야. 애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비난을 못해요, 욕을 못해요. 테디가 달려와 선생님을 끌어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목걸이는요,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하고 계시던 목걸이에요. 이 향수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향수예요. 선생님에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테디가 이제 또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년 정도 흐른 이후에 톰슨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테디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어요. 기뻤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대학 졸업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4년이 또 흘러 또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멋지죠, 선생님? 그리고요, 저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 안 계신 거 아시죠? 선생님께서 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어머니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가 정말 천덕꾸러기 한 어린아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격려하고 위로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질책하고 계속 지적하는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까? 아니면 낙심합니까?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세상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위로와 격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힘입고 사는 우리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힘을 축적했습니다.
배를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되기 위해 짐을 다 버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육지에 상륙하기 위한 지금 만번의 준비가 된 겁니다. 드디어 날이 샜고 여명이 밝아오자 배를 해안으로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안가에 이르니까 두 물이 겹쳐 흐르는 곳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이 배가 방향을 잃었어요. 그러면서 막 강력한 물살에 휩쓸려서 배가 뜯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명정을 타든지, 구명정은 없어졌어요, 아니면 헤엄을 치든지 무언가 붙잡고 그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바울과 죄수들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로마 시대에는 죄수를 호송하든지 간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죄수를 놓쳐버리면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기강을 해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기수다, 무기징역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사형수다, 사형을 대신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헤엄쳐서 또는 뭐 널빤지 붙잡고 다 해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다가 몇 명의 죄수라도 도망치면 우리 목 달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이자는 겁니다. 죽여서 시체라도 온전히 다 가지고 가면 배가 파선했기에 여기 다 죽여서 시체를 가져왔다, 이거 증명되지 않느냐,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자. 그런데 백부장이, 호송의 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지휘자인 백부장이 거절을 합니다. 죄수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 때문입니다. 바울 때문에.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은 항해의 기간 동안에 바울로부터 큰 도전과 감명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폭풍우이는 그 위기천만의 순간순간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했고, 어떻게 그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났고, 바울의 신앙인격, 그 도량, 자기 하나 챙기기도 지금 어려운 이 지경에 남들 다 자기 목숨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때에 죄수들을 챙기고 군인들을 챙기고 선원들을 챙기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심어 넣어준 이 바울이라고 하는, 도저히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며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바울만 살릴 수는 없어요. 다 살려야 합니다, 죄수들을. 그래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구조됩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니었다면 여기 있었던 죄수들은 다 목이 달아나 죽었을 겁니다. 죄수들만인가요? 폭풍을 치는 열 나흘 동안 이미 용기가 꺾이고 삶의 의욕이 사라져버린 276명 다 폭풍우를 이기지 못하고 난파하면서 수장됐을 겁니다. 설령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 밤에, 그 새벽에 선원들이 배 타고, 거룩 배 타고 도망갔더라면 배에 대해 알지 못하는 200수십 명의 사람들, 그렇게 황망한 상태 속에서 그들 역시 죽고 말았을 겁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폭풍우 있는 배 안에 타고 있던 바울은 문제 많은 세상 속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크리스천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와 세상 속에 흘러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예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부패해가는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생명을 불어넣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어둠과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이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하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해. 여러분,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돌아오고, 이게 부흥운동이 정말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당시 런던에 있었던 술집들이 다 폐업을 했다는 겁니다. 문 닫고 주인들이 다 예수 믿고, 우리 신림동 이 지역에 있던 수많은 술집과 수많은 유흥업소들이 왕성교회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일어나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문 닫고 저곳들이 정상적인 음식점이 되든 다른 직종으로 변화가 되든 이 지역사회의 구도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18세기에 일어났어요. 술집들이 다 폐업을 하고 문 닫고 예수 믿고, 이 존 웨슬리가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또 내가 속한 곳에 말씀을 따라 도덕적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사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 변화가, 여권이 신장이 되고 경제 정의가 이루어지고 노예제가 폐지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이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나서 무수한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었는데 어떻게 영국은 이렇게 민주주의로 잘 전환이 됐는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것은 웨슬레의 복음의 부흥운동이었다. 결국 그거예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젊은이들이 웨슬리가 전한 삶과 또 변화의 메시지에 충격과 도전과 은혜를 받고 그들이요 경제계로 들어가고 정치계로 들어가고 학교로 들어가고 그 삶의 자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정치가가 돼서 이 땅에 만연한 노예제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존귀한 그 주님이 주신 인격을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사는 저 노예들을 내가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평생을 그 영국 땅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영국이 노예제도로 막대한 부를 막 긁어모으고 있었는데 그걸 맞서 싸워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투를 한 겁니다. 결국 수십 년에 그의 피눈물 나는 노예제 폐지 운동 통해서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 윌버포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도 30년 후에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 웨슬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국 전체가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영국을 넘어서 신대륙에 그 무수하게 인권이 탄압받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던
흑인들이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운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사회가,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축복을 선언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